네, 안녕하세요. 홍팀입니다. 오늘 오이를 한번 돌려깎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이는 돌려깎기는 이제 처음인데요. 먼저 오이를 싱크대에 와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깔끔하게 씻어주는 게 좋겠죠? 이제 참결이, 우린 참결이 제일 먼저죠. 네, 깔끔하게 씻어줍니다. 오이 준비해주고, 네, 이제 오이를 이제 잘라줍니다. 잘라줘가지고, 일단 1차식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꼭다리 부분은 따주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게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잘안 잘리더라고요. 좀 모양이 좀 어수선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했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답답한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계속 깎다 보니까 처음엔 진짜 잘안 잘리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꼭다리를 많이 날리고, 돌려깎기 할 때는 이제 겉에 부분 하고 이제 안에 부분은 이제 안 쓴다더라고요. 보니까 가게에서는 이렇게 겉에 부분만 쓰고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안에 부분을 쓴다고 하는데, 저는 이제 겉에 부분만 쓰려고 겉에 부분만 자르고 이제 안에 부분은 제가 먹었습니다. 좀 오랜만에 오이를 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. 이제 오이를 겉에 부분 깎은 거를 돌려깎기 한 거를 이제 채 썰어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채 써는 이유가, 아버지께서 국수를 먹는데 오이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손수 한번 오이채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.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서툴더라고요. 처음에 어머니께서한테 물어보니까 돌려깎기에서 이제 채 쓰면 된댔는데,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 잘안 깎여가지고 손 다칠까봐 무섭기도 하고 했었습니다. 근데 계속 시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을 좀 넣는 것 같았습니다. 1차 시기가 끝나고 2차 시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2차 시기 때는 이제 좀 아까 처음 했던 경험을 삼아가지고 좀 겁은 없었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칼을 썼거든요. 이제 좀 많이 능숙해진 것 같더라고요. 어느 정도 좀 요령을 찾았겠다 해야 되나? 그래도 아직 2차라 가서 그런지 쉽게 자르지 못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았습니다. 네, 두 번째에도 채를 썰었는데요. 첫 번째보다는 이제 많이 능숙해져서 좀 지금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좀 거의 누르는다시피 하네요. 능숙하지 못하긴 한데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한번 채 한번 썰어봤습니다. 오이 돌려깎기 이제 3차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3차 시도 때는 좀 많이 좀 늘었어야 될 텐데, 그래도 이제 과감하게 칼이 이제 돌려깎는 거 보니까 속도도 좀 붙은 것 같고요. 속도도 좀 붙었고,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던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느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조금씩 우리 실력이 좀 늘겠죠? 마지막 4차 시기입니다. 마지막 4차 시기 때는 너무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안에까지 깊숙하게 좀 돼가지고 알맹이가 빠르게 했던 것 같고요. 좀 크기가 좀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. 커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.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채쓴거 보여주니까 이건 너무 국수에 채쓴 오이 채로 들어가기 너무 크다고, 좀 제가 길게 잘랐던 거에 좀더 잘라달라고 하셔가지고 다 자르고 나서 이제 다시 자르는 거에 도전했었습니다. 어머니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가늘게 한번 썰어보려고 오이를 다 모아가지고 가늘게 한번 썰어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어머니께서 이제 가늘게 썬 것도 봤는데 원래 오이 채 써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아버지께서 이제 먹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아버지께서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오이 오늘 썰어봤는데요. 이렇게 조금씩 요리 실력이 좀 늘것 같고요. 다음에도 이제 요리하는 모습, 요리 컨텐츠로 이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